30을 뛰었기 때문에 또 아웃도어에서 첫 경기고 적응해 나간다면 뭐 다다음 주에 있는 시합도 뭐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.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출발전을 겸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이상형 폭풍을 만들었습니다. 2m 30. 첫 시기 발을 건드렸지만 웃으며 기합을 넣었고 성큼성큼 내리더 뛰어넘은 뒤 힘겨운 춤으로 짜릿함을 풀어냈습니다. 2m 34. 한 달 전 홀로 성공해 실내 세계선수권 우승을 거머쥔 높이를 7회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선 넘어서지 못했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꾸준히 기록을 내는 건 우상형답습니다. 네, 경기마다 뭐 한국 신기록 세우는 게 제 목표지만 그거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평균 기록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기록을 24년 만에 갈아치운 데 이어 반년 만에 그 기록을 더 높였고 우리 육상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 국제대회 정상까지 올랐습니다. 세계 무대를 휘젓는 스타의 등장에 썰렁했던 육상 경기장 풍경도 달라졌는데 우상혁은 선후배와 팬들에게 깜짝 선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. 네,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더 동기부여도 되고 응원도 많이 받아서 그냥 커피 한 잔 왔습니다. 다음 무대는 세계 최고 선수만이 초대받는 다이아몬드 리그 3주 뒤 카타르에서 열립니다. 도쿄올림픽 때 공동 금메달을 걸었던 바심, 탐베리와 정상을 다툽니다. 또 다이아몬드 리그를 유튜브로 보면서 커왔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우승을 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. 이어 7월 세계선수권,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, 우상혁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가는데 더 큰 꿈을 바라봅니다. 파리올림픽에 대한 시계는 더 시계는